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쇼왕입니다. 이탈리아의 증가율이 무섭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이탈리아가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까지 했는데요. 현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감염 확대를 저지해야 할 정부가 초기 대응에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사태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이탈리아가 뒤늦게라도 검사 방식을 한국 모델을 채택하기로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1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세계적인 수상도시 베네치아가 있는 베네토주는 17일부터 슈퍼마켓이나 주요 거리 등에 검사소를 설치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내 주요 사업장에도 개별적으로 검사소를 두고 직원들을 검사하도록 했다고 베네토주 주지사는 전했습니다. 이번 검사 대상에는 무증상자도 포함되며 광범위한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격리 조처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탈리아의 언론은 이를 한국형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확실한 의심 증상을 가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검사하라는 이탈리아 중앙정부의 방침을 거스르는 것인데요. 인구 490만 명의 베네토주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지역으로 꼽힙니다. 베네토주의 방침은 전국을 봉쇄하고 이동 제한, 영업 중단을 하는 등 중앙정부의 여러가지 고강도 조처에도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검사 대상과 범위를 넓혀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이탈리아 정부 관계자들은 전방위적 검사 시스템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전체 주민을 검사하면 최소한 누구를 격리해야 할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네토주 외에 롬바르디아주도 적극적인 검사를 토대로 한 한국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봉쇄 중심의 이탈리아 중앙정부 대응 방식에 변화를 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이 도입한 또 한 가지의 검사 방식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이어 워킹 스루 방식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이 방식은 한국의 검사 방식을 계속 부정하던 일본에서조차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본 아사히 신문이 17일 한국에서 선보인 감염 안전 진료 부스를 소개하고 나섰습니다. 증상이 심각한 사람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일본의 검사 방식에 대한 문제와 아베의 대응을 둘러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지면 및 자사 웹사이트에 한국, 이제는 워킹 스루 방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서울시에 소재한 H플러스 양지병원이 환자와 의사 간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검사 전용 부스를 개발했다면서 운용 방식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안전진료 부스 안으로 환자가 들어가면 밖에서 의사가 검체를 채취하도록 설계가 되어 환자 비말에 의한 의사의 감염 위험을 줄이고 환자 대기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사히는 이 방식이 한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빗대어 워킹 스루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높이는 약 2m, 넓이는 약 0.5제곱미터인 이 부스는 1인용으로 내구성이 강한 투명 수지판으로 외부와 차단된다고 합니다. 또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부스 안에 기압을 낮췄다면서 의사는 부스에 만들어 놓은 구멍으로 팔을 넣어 환자의 검체를 채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환자와 대화할 수 있도록 부스 내에 인터폰이 설치됐다며 병원에 만들어 놓은 4개 부스로 시간당 10명 정도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부스 몇 개만 있으면 일본이 하루에 검사하는 숫자와 비슷해지겠네요. 아사히 신문은 한국에선 차를 탄 채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보급돼 있어서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승용차가 없는 환자나 고령자도 이 부스 방식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초기 방역에 실패한 국가들을 한국과 비교하면서 한국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발병 초기 최악의 상황을 겪었지만 대규모 검사 체제를 신속히 갖추고 선진 의료 시스템으로 대응 방식이 모범 사례로 꼽히면서 점점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